뜬 사진이에요. 저는 따뜻을 많이 좋아해요. 사슴이 왜 좋아요? 기냥냥. 이거는 장미꽃인데 토끼가 거기에 놀러와서 놀고 있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칠드런 아티스트 한예롤입니다. 칠드런 아트는 제가 만든 작업의 장르로 칠드런 아트가 아이들과 그 뒤에 미술을 붙인 거잖아요. 아이들과 예술을 아이 세계에 들어가서 아이 세계가 상처나지 않게 종이 위로 가져오는 과정 그리고 결과를 칠드런 아트라고 정의하고요. 이제 저는 칠드런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기는 제가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였는데요. 10년 전인데요. 항상 주제를 정해갔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한 번도 아이들이 제가 계획한 거 안에, 예상 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상상동물을 그려보아요? 라는 주제로 제가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는 날이었는데 지호라는 친구가 알아보지 못하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지호야, 이거 뭐 그린 거야? 나비 그린 거야? 뭐 호랑이 그린 거야? 지호가 저한테 귓속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닌데, 나 이거 봄에 나비 날아가는 냄새 그린 건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그때 그림이 제 몸 안으로, 오감으로 뭔가 확 느껴지는 거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그림이 되게 무한하고 자유롭다는 거를 그때 뷰티풀 쇼크를 받으면서 그 그림을 계기로 제가 칠드런 아트라는 지금의 작업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이들 그림에 손 대지 않고 아이 세계가 그대로 종이 위로 올라오는 게 이 칠드런 아트 작업의 의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뭐 그림자라던가 뭔가 이렇게 뭐 비율이라던가 이런 구성 방식을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 그림에 손을 대지 않고 제가 직접 아이들이 스스로 아이들 선을 거쳐서 그릴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제가 이미지를 읽어서 펜을 잡았을 때 종이 옮길 수 있게 좀 도와줘요. 아이들의 순수함은 아이들의 상상과 아이들의 세계가 직관적으로 표현된 걸로 간결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평생 일을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무한하고요. 그리고 같은 세계가 없어요. 제목 벚꽃. 어느 날 벚꽃은 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나비 한 마리가 날아들어왔어요. 벚꽃은 깜짝 놀랐었어요. 벚꽃은 나비를 쳐봤거든요. 예술은 뭐다 라고 정의를 하기에는 저도 너무 어렵지만 저는 아이들이 그리는 그림이 아이들의 순수를 미술 재료로 스스로가 쓰는 거기 때문에 칠드런 아트가 말 그대로 순수 미술로서 하나의 장르로 아트페어에 나가는 게 저의 지향점이고 제 꿈이기도 해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아동미술 교육, 교육을 받아서 더 좋게 발전할 수 있는 그림이 아니라 하나의 순수 미술의 장르가 되어서 사회의 어른들에게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